우리 경작사 행사 때는 알맞게 귀가 오늘에도 우리의 이민 얼굴이 생각해가지고 귀가 알맞게 왔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귀가 온다고 해가지고 모두 많이 아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것도 모르고 문제가 오늘도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왕 귀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꼭 경각자 날씨를 미리 알고 비가 오면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 큰님을 모시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새벽 차로 오셨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또 여행지를 제쳐놓고 왕위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그러나 저는 그 칠팔자 체자가 아주 좋은 자리를 다 왔다 하고 출가해가지고 그 고향 끝에 대각을 하기 위해서 출가했어요. 근데 그런 나를 4월 8일날 성도제의를 피해가지고 우리 날씨가 좋은 가을 날에 8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대각 본부를 약속을 다 갖춰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좋은 환경 책자도 받고 또 그 책이 경이 보통 중량이고 환경은 그것도 아주 불교신문에다가 연재해가지고 아주 스스로 들다가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죠. 하여튼 그런 좋은 뜻인데 우선 그 해설을 너무 잘했어요. 이게 우리는 꼭 이 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화음을 너무 방대한 국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주기신인 이 해설가들을 아주 간단하게 다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등을 나는 이번에는 꼭 만등을 한번 빼볼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천재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나는 다른 소파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더 해가지고 이번에는 만족을 채우면 좋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분에서 우리는 이제 제가 한번 좀 선창을 해볼까요? 나는 작년에도 성도제일 날 처리하면서 그 대각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요.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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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 다음은 전 교육원장이신 무비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청포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박사 교원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 20년 전에 여우의 천공사라고 하는 작은 암자에 간판을 걸고 큰 스님께서 교양대학이다, 토요참선이다 하면서 신도님들을 교화하려고 무진례를 쓰셨습니다. 그 공덕으로 그 원력으로 이렇게 정각사가 벌써 개원된 지 8주년이 되었고 대웅전 모습은 우리 불자님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느 사찰에 비유해도 결코 미치지 않을 아주 아름다운 대웅전을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보시다시피 선불장 선을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선도 하고 바로 공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날로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태우고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으로 신도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한 40여 년 전부터 연주함에 오르내리던 그 신보살님께서 큰 마음을 쓰셔가지고 저렇게 좋은 선방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하니 뭐 뭐라고 찬사의 말씀을 드려서 갚을 수 있을는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신보살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구면이라서 방에 들어가서 한참 손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무엇에 쓰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될 것인가 이렇게 신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런 도량에 일조라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내놓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반듯한 불자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불자님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든 기타 다른 어떤 그 노동력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쓸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불사에 쓴다면은 그것은 본인과 그리고 자신 자손들의 대대로 공덕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부처님만이 이해해 줄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소중한고 하니 이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버리고 출가하셔서 6년이라고 하는 피나는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각을 성취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인류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사람들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의해서 삶의 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른 소견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견을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모두들 다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감각이 있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인생을 보는 안목이 사람마다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보신 그런 그 안목과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신 그런 그 안목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도량을 건립하고 선방을 건립해서 우리는 거기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참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일체에 대해서 바른 소견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세상에야 형상 있고 형상 없고 하는 종류가 오직 많습니까만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첫째 우리들 자신과 그리고 사람 나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사람에 대해서 바른 소견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외 다른 문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이 실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견해는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당부하고 그러면서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과 깨달음을 성취한 조사 스님들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을 하시고 그 수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람과 나 자신은 올바른 견해로 보았을 때 정말 바른 소견으로 나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사람을 바로 보시고 조사 스님들이 사람을 바로 본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그렇게 보지 못하는 소견을 삿된견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삿된 소견. 세상에는 세상을 사는 데는 눈이 보배라고 하듯이 부처님도 사람과 우리들 자신을 정말 삿된 소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른 소견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바른 소견으로 사람과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고 우리들 자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삿된 소견으로 사람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못난 중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경시하고 인간을 경시하고 또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런 그 정말 어떤 이유에서 보면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그 소견이 삿된 소견인 것입니다. 그게 크게 잘못된 소견이에요. 사람을 종으로 보는 서양 종교도 크게 삿된 소견입니다. 사람을 종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천시하고 경시하는 아주 존귀한 부처님을 천시하고 경시하는 그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경시하고 천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낳아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하루에도 계산을 하면은 1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경시하고 천시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풍조가 사람을 경시하고 천시하다 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을 종이라고 취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서양 종교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나라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합니다. 이것이 서양 사상이고 서양 종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아무 의미도 없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살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모두가 사람을 진정 사람의 가치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진정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이요, 사람이 그대로 신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사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종으로 여기고 사람을 천시하고 경시하다 보니까 심지어 사람을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나라를 마음대로 빼앗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사람을 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얼른 깨우쳐줘야 합니다. 이것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핵폭탄을 한번 터져서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말지만은 이 무서운 사상은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돈보다도 더 가볍게 취급하는 그 서양 사상은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오염시키고 사람을 오염시키고 오염시키고 또 두고두고 세상을 오염시켜가지고 자살 행위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든지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석유 좀 뺏어오려고, 농산물 좀 뺏어오려고, 거기에 나는 온갖 무슨 지하자원이나 이런 자원들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양사상, 서양종교의 큰 잘못된 삿된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 이것은 정말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태자의 지위, 왕의 지위가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진정한 가치를 만 인류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치렀고 그런 큰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폈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앞서 여기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엄경이 맨 처음 설하신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설하신 또 최고의 경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조 고산, 후조 고산 그렇게 해가 아침에 맨 처음 뜰 때 가장 높은 산을 비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낮은 산을 비치는 거다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해가 넘어갈 때는 또 가장 높은 산을 최후로 비치고 해가 넘어가듯이 최초에 설한 화엄경이 가장 높은 산을 비치듯이 높고 최후에 설하신 법화경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높은 산을 비치고 넘어가듯이 가장 수준이 높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의 경전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 인류에게 최후로 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하게 여긴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언제 보겠습니까? 환경을 보고 법화경을 보면은 압니다. 그 중간 경전을 꼭 알고 싶으면은 그와 똑같은 사상으로서 임재록이라고 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고성 부처님보다도 더 부처님 같은 임재스님의 사상인 임재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그러면 불교 공부 끝입니다. 요는 그 세 가지 경전이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종도 아니요 돈보다 가치 없는 돈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금둥이든 흰둥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인종 관계없이 어떤 민족 관계없이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유식 무식의 관계없이 똑같이 사람들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사람들이 그대로 신이요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화엄경이요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이 경전은 화엄경의 결론인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은 그야말로 부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 사람과 나 자신을 바로 보는 정견, 그 정견에 의한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른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실천행을
바로 여기 보현 행원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받들고 위하고 공양하고 찬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고 섬기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공경한다면은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서로 부처님 받들듯이 우리 가족들을 받들고 섬기고 위하고 아껴주고 찬탄하고 공경한다면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100명이 사는 동네, 200명이 사는 동네, 심지어 1000명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이웃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위하고 찬탄하고 이해해주고 받들어 섬기고 한다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도 행복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가 행복하면 나 또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많이 갖고 풍요를 누리는 데서 행복이 오는 줄 알지만은 저 어릴 때 기억으로 195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대 초 5.16 혁명이 막 일어나서 지금하고 그때의 삶과를 비교하면은 최소한 1000배 이상 잘 삽니다. 몇천 배 더 발전된 분야도 너무 많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1000배 이상을 잘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세상은 더 험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온갖 분야에서 다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향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전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이 사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 그것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른 소견을 가지신 분이다. 그 소견이 발라야지 소견이 잘못돼서 그 고귀한 생명을 천시하고 종으로 취급하고 하인으로 취급하고 옛날에는 있었던 저 아래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그 인간이나 어디 인간 대접이나 받았습니까 옛날 그게 전부 잘못된 소견이거든요.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삶의 가치는 몇천만 원, 몇백, 몇억, 몇백억의 가치보다도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나마 늙고 건강한 몸으로라도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부처님 앞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전 아니 어제도 오늘의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까?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오늘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이 순간 없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 안 계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오늘 이 순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순간인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우리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온갖 의료기술과 온갖 약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아무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마음 탁 놓고 편안히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은 그대로가 신의 삶이요 하나님의 삶이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한 인간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다. 환경과 법화경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람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자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 때 그와 같이 산다면은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이 정말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천금을 매일매일 천금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살았으면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한결같이 그러한 내용을 이 시대의 언어로 또 이 시대의 감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친절하게 잘 해놨습니다. 경전 그대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을 그 속뜻을 낱낱이 친절하게 또 쉽게 파헤쳐 놔야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너무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제발 독서를 좀 많이 하세요. 특히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은 삶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 미련하고 일이 안 풀리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그 해결의 열쇠는 바로 부처님 경전 속에 다 있습니다. 구절구절 장장이 그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좀 무식하지 말고 좀 수준 있고 좀 차원 다른 그런 그 불자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종교고 정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명품 종교입니다. 명품 종교를 믿는 우리 명품 신도들이 책을 읽지 않고 무식하다면 부처님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디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첨수경 외울 때 늘 그러지 않습니까? 원해 열해 진실이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 열해 진실 무상심심 미묘법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부터 악음문견 득수지는 못해. 아 부처님 법은 정말 무상심심 미묘법이야 여기까지는 짐작은 해. 그런데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읽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살림살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 가서는 그만
나 몰라라고 하니, 예.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거기서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한마디만 소개해 드렸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죽었더라면 오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또 구태연하게 그냥 어제 살았으니 오늘 또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억짜리 저기 복권이 매일매일 터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백억을 벌고 있습니다. 어찌 수백억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백억 가지고 하루에 생명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수백억 아니라 수천억이라도 못 삽니다. 그런 소중한 인간의 삶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값진 보물과 그보다도 더 값진 다이아몬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값진 보물과 그 값진 다이아몬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불자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누가 자기 생명을 헌세처럼 버리려고 한다든지, 또 남의 생명을 사정없이 무시하고 경시해서 함부로 취급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발 정신을 좀 바꾸고 좀 인간과 사람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좀 가르치고 전법하고 포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자의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양 종교, 서양 사상은 사람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천시하고 경시하고 돈보다도 저 밑에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사람을 접목에 들어가고 사람을 오염시키는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는 불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계도하고 가르쳐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에 눈뜰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이유와 내용은 모두가 경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뭐 읽기가 어려우시면 오늘 이와 같이 살았음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 속에도 이미 다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경전 많이 읽으시고, 8개년 된 우리 정각사는 이렇게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성의 결실을 이렇게 당당히 보여줍니다. 또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지 잘못 기대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개인 개인도 불자로서 성숙해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결실의 계절에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결실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또 다짐해보는 그런 또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스님하고 인연은
1967년 역경연수원에서 벌써 4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1967년 역경연수원에서 같이 용주사 역경원에서 동문수학을 하고 그로부터 꾸준히 인연이 돼가지고 저기 연주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청봉사에서 그리고 정각사까지 자주는 찾아뵙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스님의 건강도 살펴보고 또 정각사의 발전도 이렇게 보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염화실 회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값진 시간입니다. 부디 정각사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하고 따라서 그 발전은 정각사 신도님들의 또 발전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큰 스님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셔서 더욱더 많은 불자님들을 그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선방에서 참선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와서 같이 참선도 하시고 하는 그런 그 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8주년 기념을 축하하면서 법회에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천일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정각사 신도님들에게 주옥같은 선물을 내주신 우리 큰 스님께 큰 박수로 보답해 주십시오.